저는 이렇게 밤을 새고 라네즈 촬영을 갑니다. 오늘 연주랑 같이 촬영하는데 연주도 밤을 새고 왔대요.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아마 둘다 조금 피곤해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 촬영 전에 간단하게 뭐 먹으러 왔어요. 둘다 밤을 새가지고 1분 1초도 안잔두 사람이에요. 멍해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안티에이징 미션. 케이스부터 발림성까지 비비쿠션 안티에이징 쿠션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액션. 드디어 촬영이 끝났어요. 피곤해. 엄마도 인사할래? 아니야. 왜? 아니야. 안녕만 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엄마랑 그 러쉬 스파 받으러 출발을 했어요. 저는 몇 번 받아봤는데 엄마는 처음 받아보는 거여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일부러 어제 일찍 자라고 했거든요. 스파가 너무 좋아서 받으면서 잠들면 못 느끼니까 아까워가지고 일찍 주무시라고 평상시대를 해 주무시라고 해서 어제 둘 다 꿀잠 자고 일어났어요. 팔과 어깨 차이 무지무지 추워요. 그러면 도착해서 만나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임블리에서 사놓은 가죽 자켓이 있는데 그거 수선 맡기려고요. 이게 디자인이 조금 이런 가죽 자켓이랑 달라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샀었는데 저한테는 소매가 좀 길어서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옷을 맡기고 왔는데요. 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혼자 국수를 먹으려고 해요. 저는 혼자 하는 거에 창피함을 별로 느끼지 않지만 길거리에서 찍는 건 조금 창피하긴 하네요. 부끄러워요. 저희 동네에 맛있는 국수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먹고 들어가려고요. 받았어요. 배고픈데?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나는 울었네. 라면을 먹을 거네. 어떡하지? 배고픈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운동 갔어요, 다들. 지금은 아침 10시예요. 저는 밤을 새고
일어났습니다. 밤을 새고 일어난 게 아니지, 밤을 샌 거예요. 그냥 아마 이 전 장면이 라이더 자켓 수선을 맡기는 거였는데, 그렇게 수선을 맡기고 단 하루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이로그를 찍을 수 없었고요. 이제 다시 찾으러 나가는 길입니다, 자켓을. 오늘은 제 대학교 친구인데요, 남자애라서 군대 갔다가 뭐 유학이라기보단 해외 좀 갔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졸업이 늦어졌어요. 제가 예대 나왔잖아요. 근데 미대는 다 졸업을 할 때 졸업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졸작, 졸업 작품.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졸업 전시한다고 해서 거기 가려고요. 지금은 이제 준비 다 하고 아까 말한 친구 전시회에 가고 있어요.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500m 전방 대한경로 지점입니다. 그렇대요. 오늘 저의 옷이에요. 원피스의 라이더입니다. 짜잔, 진짜 예쁘죠? 친구 전시 가는 사람들이 이미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얼마짜리에 갔어요? 하니까 3만원짜리 많이 해 가셨다고 하길래, 저는 친구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5만원짜리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싶을 만큼 진짜 예쁘네요. 제가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는 꽃까지 사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지금 도착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친구는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다. Congratulation.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친구가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애여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30분을 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보내야 해요. 아이씨 추워. 껌을 아주 양아치스럽게. 오늘은 머리를 하러 갑니다. 저번에 머리 자르고 오늘은 염색하러 갈 거예요. 조금만 밝게 하려고요. 완전 예전처럼 밝은 그건 아니고, 탈색을 하고 어두운 색을 씌워서 점점 물이 빠지게끔 해줄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항상 다니는 에이바이봄 호찬쌤에게 가는 길입니다. 이게 최대예요, 언니. 최대예요. 언니 영상 찍으니까 이쁘게 씌워주신다면서요? 언니, 이게 최대예요. 왜냐면 아, 웃겨. 이거를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나쳐. 살짝 어둡게 바꿔야 되나? 쌤 나와도 된다 그랬죠? 네. 인사하실래요? 그 포토샵 좀 잘... 영상이 어떻게 포토샵인데? 아니 그 왜 살짝 깎고 뭐 이러는 거 없어요? CG 없어요? CG.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녁에 나왔는데 오늘은 또 에뛰드 촬영이 있어가지고 스튜디오를 가고 있어요. 앞에 모델분이랑 연주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저는 마지막 타임이기 때문에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되게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저는 맥도날드를 먹고 그리고 가려고 해요. 가서 화장이랑 헤어를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쌩얼이에요. 오늘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멘이랑 초밥 먹으러 왔어요. 아, 기다려. 하고 있어. 대학교 친구들. 근데 나가도 되나요? 여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나오지? 저희가 배고파서 인원은 3명인데 메뉴로 5개 시켰거든요. 진짜 맛있어. 어떻게 나 지금 행복해.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심쿵템 영상 올렸고 그리고 이거 꾸몄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제 방 머리맡인데 좀 약간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저기 그 유리 쪽이 저희 집 복도예요. 복도 이렇게 지나가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뭔가 좀 너무 제 방이 약간 밖에서 뭐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 낚싯줄 조명을 사가지고 살짝 그런 느낌을 없애줬어요. 아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투쿨포스쿨 제품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쁘죠?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